자, 이제 몸 파트는 앞에 지금 요거를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일본어, 영어는 이걸 알고 있어. 한국어는 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T, D, K, G, P, B를 다 쓰는데 다르게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 선생님, 많은 나라 사람들 언어를 연구를 했는데 요렇게 구분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인도 가면은 인도 타밀, 인도 남부 드라비다 계통의 타밀어 이쪽 말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 안 해. 구분 못 해 역시 우리처럼. 발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몰라. 우리 봐봐, 우리 똑같은 발음을 생각했잖아. 다른 발음이란 거를 한번 볼까? 요것도 있지. 자, 요거 하면 됩니다. 니아까 오리. 자, 요 발음 좀 보자. 요 발음. 여기서 니를 한번 발음해봐. 니아까. 자, 니아까 오리. 요거를 지금 두 개를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 오리. 그러니까 오리에다가 오리 하다가 니아까로 돌려봐봐. 어떻게 되나? 오리 리아까 이제 리아까. 그다음에 리아까 하다가 오리에다가 오 리아까를 리아까의 리를 오리 붙이면 오리이기 때문에 오리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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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어떻게 돼? 오디 그 뒤에는 오리 오리 리 리아 리아까 리아까 뭔가 이상한 리아까 리아까 이렇게 발음하니? 한국어 안 하잖아 리아. 야, 너 리아까 차죠? 누가 리아까 차죠? 아니면 우리 어디 고기 먹으러 갈까? 어디 고기 먹으러 갈까? 신기하지? 한국에서는 지금 봐봐, 한국인들 이걸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따로 떼놓고 발음하라 못해. 되게 신기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지금 일본어에는 범위는 안 들어가는데 다음과 같은 영어에서는 차이가 나지. 요건 일본어에는 필요 없어. 앞에 리을 두음에서 리을은 L 사운드가 돼. 그러면 두음이 아닌 경우는 R이 돼. 놀랍지? 자, 요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영어, 일본어에 곤란한 발음들이 몇 개가 그냥 해결이 돼. 자, 요게 바로 지금 일본어 발음 법칙 다섯 번째 포인트가 되겠다. 다섯 번째 포인트. 두음과 두음이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발음을 해라 라는 거. 그럼 여섯 번째 포인트. 여섯 번째 포인트는 쓰 사운드. 쓰 사운드. 쓰 사운드 어떻게 할 것인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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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거. 쓰는. 쓰면 추. 추. 추가 아니야. 아니야. 추. 추. 추가 아니야. 이거는 C. 이거 이렇게 발음하면 한국어 이건 CH야. 근데 얘는 뭐냐? TS. TS. TS는 어딨냐? TS는 바로 TS는 영어 발음에도 있어. 자, 영어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서 students 한번 볼까? students 발음 어떻게 하나? 필리시 배우면 좋습니다. 필리시는 영어권에 유학 가거나 영어권에서 회사 다니면은 필리시 알아야 이거 빨리 필리가 그거. 업자 하면은 아 맞네. 스틸 주가 2000 돌파. 주가 2000 돌파 스틸. 짠. 주가 폭락. 스틸 짠. 기술적 반등? 스틸든 다시 폭락. 스틸든
엄청 잘하고 어 벌써 30초 만에 원어민 됐어 이 친구는. 미국 유학 갈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Students. 자 몽우는 요 강사님 선생님 자 유튜브 비디오를 구독하면 되고 유튜브는 자 유튜브 여기서 잠시 광고라면 유튜브 유튜브 에듀케이터 그래? 네 그랬구나 구독한 친구들 일단 꿈틀지 하나씩 선사하고 요 3명만 마치고 자 여기서 TS 사운드 TS 사운드는 스튜던트 칩 아니야 칩 하면 안 되고 혀가 Students. 뒤에서 이렇게 소리나야지. 윈니 뒤에서. 어디인데? 뭔가. 여기서 소리나야지. 사람이잖아. 아 이빨을 못 쓰는 거구나. 저 위에 건 눈이에요. 자 구강구조. Students. 추는 이렇게 안 되지. 추는 혀가 더 이게 끝은 내려오고 몸통이 올라가지. 추가 아니지. 추가 아니지. Students. 추에서 TS를 가지고 이게 스가 만들어. 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가늠계 표기 나타내면 TSU가 돼. 스로 끝내면 안 되고 우가 들어야 돼. 스, 스, 스 해주고 우가 들어야 돼. 다, 지, 스. 지금꾼, 많이 됐대, 됐대. 그래, 현지꾼, 이쪽이 됐대. 그래? 현지꾼 있고. 주인권, 선역권 둘 다 나와. 둘 다 나와. 왜 죄 없는 현진이를 끌어들이니? 시끄럽다. 수업이 방해돼. 아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혼자 공부 안 하면 되고 방하시면 혼자 방해. 다른 친구들까지 그러지 말고. Students. 몇 년 지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 수업의 대부분은 선생님 아니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선생님이 몇 년 뒤에 나 선생님 길렀을 때 어떠니? 그래? 수염 있을 때 더 멋있지 않니? 아니야. 지금이 봐. 그래. 턱수염도 길러 그랬는데. TS로 가면은 쓰쓰 한번 해볼까 쓰쓰 쭉 아니야 쭉 치치치치치치 아래가 부르는 거야 쓰쓰쓰쓰쓰 다치 쓰 테토 정리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그 지금 6번 포인트, 자 7번 포인트로 갈게. 수를 우리가 공부했고, 수. 그럼 7번 포인트에서는 다른 거를, 자 다음 할 거는, 자 요거에 두 개 되겠는데. 안 보여. 자 여기서. 자, 사실 쓰면서 발음 보자. 자,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돼? SAT, 요거는? 영어로 발음을? TT 아니고 이거는 쓰자. SAT 요거는 세? SAT 소? SO 그럼 자, 퀴즈 얘는? SI? SE? 둘 다 아닙니다. 지금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되냐면 SI 버서 사시수세소 그럼 여러분들은 사시미 먹니? 사시미 먹니? 뭐가 맞을까? 사시미 먹니? 사시미가 맞니? 사시미가 맞니? SH
그래, SH야. 정답 SH입니다. 어, SH가 정답이야. 자, 정렬게. 4, C 수세소는 4, 그러니까 4, C 수세소는 SI가 아니야. 얘만, 두 번째 얘만 SH야. 자, 7번 포인트. S행에 따르면 4, C 수세소는 SHI다. 얘만. 요게 7번 포인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시간 일본은 뭐야? 시간 이게 중요한 거네. 시간 직감이야. 직감 자, 시 정리하면은 머리 푼 게 더 낫니? 그래? 뭘 풀고 쓰겠다. 어? 뭐? 어, 그래? 빨리 나와. 아, 너 더 시끄러워. 가만 있어. 아, 손 방해. 자꾸 떠들면 교무실 가니까. 자, 자, 신수 최소. 그래서 스시, 스시가 아니라 스시. 사심이 아닙니다. 사심이. 비교하면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한국어도 한국어 발음할 때 C가 없어. 몇 C예요? 몇 C? 몇 C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노총각이 이제 뭐 연습생한테 작업을 할 때 C가 있으세요? 시간 시간 있으세요? 오늘 시간 있어요? 하면 싸대기 맞겠지. 완전히 짜증만 살아도 싸대기 치겠대. 뭐 안 그래도 싸대기 맞겠지만은 그렇지 않니?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공통적으로 C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 요게 7번 포인트. 8번 포인트예요. 요거 타격 맞고 올게. 타격 자, 바꿨어. 자, 그러면은 자, 요걸 이제 그 영어로 표기해보자. 영어로 영어로 표기하면 어떻게 돼? 빨리 ZA 그렇지? ZA 혹은 FAT AGE FAT 여러분들 Z도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 Z는 Z가 아니지. Z라고 하면은 그거는 Z라고 요거는 Z 발음은 JTG지. 영어 Z는 Z FAT It's British 영국 영어 American English is Z지. 그래서 ZA 네. 그럼 두 번째, 자, Z, Z는 뭐지? Z. 영어로 Z, U, Z, Z, 혹은 Z, U. Next one. Z. Z, E. Z, E. Z, O. Z, O. Z, O. Z, O. 오케이. 그럼 마지막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거. Z, I. 자, Z, I. Z, H, I. Z. 한 줄을 서서 벽보고 있어라, 다섯 명.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음 정리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Z로 발음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너들 해볼게. 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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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자, Z, Z, Z. 자지즈베소. 너무 좋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좋아하니? 너무 예뻐요. 특정 단어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특정 단어를 특정 단어를 연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지즈베소. 그럼 이게 맞는 거 한번 볼까? 자, 시간 일본어로 뭐라고 하지? 시간 일본어로 뭐라 그래?
자, 자 직강이 맞을까 아니면은 직강이 맞을까 직강이 맞을까 어? 직강이 맞을까 직강이 맞을까 이마 난지 됐을까 아니 아니 이마 난지 됐을까 정답은 자 사도물론 지금 Z I가 아니고 J I야 그래서 자지즈센서야 전부 다 Z를 넣으면 안 된다 그냥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한국어에도 아 한국어는 한국어는 아예 Z 사운드가 없지 일본어에는 한국어에 넣으면 Z 사운드가 있지만 G에 대해서만은 Z를 넣지 않는다는 거야 요게 여덟 번째 포인트야 그럼 우리가 규칙이 많을 수가 있겠지 S 사운드가 타고로 바뀌면 G가 되는데 영어도 그렇지 영어도 복수형 S, Z 두 가지 말이야 복수형 그러니까 S랑 Z는 지청이야 얘는 지청이야 얘는 이렇게 오고 할게요 그 다음에 SH랑 지청은 누구냐? J야 얘는 이렇게 오고 할게요 동기현이 S, H, J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타는 포인트